자, 이번에는 북트랙이라는 걸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트랙은 뭐냐면요.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에 북트랙을 치시면요. 네, 등장하고요. 북트랙이. 저도 즐겨 이용하는 건데요.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줄 때 아주 편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일단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티처 사인업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으로 예전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 페이스북으로 가입하시면 또는 구글 계정이 있으시니까 네, 아이고 네 이렇게 하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북트랙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지문이 나오면 지문과 어울리는 음악을 삽입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학생들에게 영어 지문을 주고요. 각자 자신이 느끼는 것을 음악을 맞춰서 만들어 오라고 과제를 줄수 있는 거죠. 어떻게 과제를 줄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여기에 우리가 어사이먼트 있었잖아요. 각자 만들고 여기에 과제를 올리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만들어야 되니까 My Work를 가시고요. My Work를 가면 뭐가 있냐면 네, Create New Book Track이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I have my own story. 자, 내 거를 크리에이트 하시고요. 그러면 이런 지문이 뜨게 될, 이러한 장면이 뜨고요. 이때 chapter 1단원 치시고요. 그다음에 1단원의 내용을 아까 이 영어 지문이라고 친다면 영어 지문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문이 이렇게 붙었고요. 자, 여기에 이제 사운드를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운드를 한번 설정해 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용은 Speaking, stepping up to the microphone, Gabby could feel the sweat. 아주 긴장된 느낌이죠? 그러면, 긴장, 여기에, nervous라고 선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뭐, 이런 식이 있으면, 얘를 select 해보겠습니다. select 하면, 요 부분의 글을 읽을 때는 아까 그 배경음악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쭉, 보시고, 네, 잠깐만요. He tried to take a deep breath, but couldn't. 여기와 어울리는 것. 본인이 원하는 거, 여기서 찾아서, 즉, 학생들이 또는 선생님이 만들어주셔도 되는데요. 이거 찾는 자체가 공부가 되니까요. 원하시는 것을 셀렉트 하시고, 자, 그러면, 지문에 어울리는 음악을 학생들이 선택을 할수 있겠죠?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요. 뭐 볼륨이라든지 페이드인 이런 거는 각자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스피드와 비슷한 기능인데요. 읽기 속도도 여기에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이 움직이게 되고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140 정도로 이렇게 커서가 움직이면서 동시에 지문을 읽어 나가면서 음악도 동시에 등장하는 거죠. 학생들이 지문만 읽는 것이 아니라 지문의 배경 음악까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공부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스쿨로지로 가져오느냐? 퍼블리시 하시면 끝납니다. 퍼블리시 하면 타이틀이 뭐니? 일단은 적어주시면 되고요. 뭐 저자 이름이 뭐니? 선생님 성함 적어주시면 되고요. 적어주시면 되고요. Book track status 뭐 이건 뭐 끝났어요? 하면 끝난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장르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것만큼 선택을 하시고요. 네. 태그 하시면 나름대로 찾기 편한 건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커버 만드셔도 되고요. 네. 이것도 상관없고요. 자, 이제 뭐 하냐면요. 퍼블리시 하시면 됩니다. 위에 정보는 크게 없고요. 빈칸만 없도록 대충 하시면 되고, 퍼블리시를 하시면, 자, 이제 디렉트 링크 하는 거는 아까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이거를 클릭하면 새 창이 뜨는 거고요. 임베드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임베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복사하시고요. 네. 여기에 우리는 뭘 하면 되죠? 임베드 할 때는 페이지를 가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페이지로 네. 음악과 함께 책 읽기 하시고요. 임베드 할 때는 항상 HTML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네,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과 함께 책 읽기 한번 보실까요? 네, 책이 만들어졌고요. 플레이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음악과 함께 여기 움직이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볼륨, 아니, 스피드를 이렇게 조절하면 천천히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볼륨 또는 전체 화면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아이들에게 다각도로 영어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요. 학생들 자체도 이거를 숙제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